본격적으로 타이탄이 한번 긁고 있고 이 돌연변이들이 갑자기 양이 확 늘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거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게임 시작됐고 부조리와 거지 같음이 함께하는 타워 디펜스 5탄의 끝을 오늘 봐야겠어요, 나는. 이 부조리한 맵의 끝을 오늘 봐야겠어. 고님, 마침 잘 오셨네. 우리 이번주 금토 합방 있는거 일정 아시죠? 저녁 8시부터? 네. 이 타워 디펜스를 빨리 깨고 싶어서 솔직히 좀 졸려가지고 잘까 아니면은 유튜브용 영상을 지금 좀 만들어야 돼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방송을 좀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타워 디펜스를 킴. 지금 뭐였지? 그것도 하나 영상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아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핵 꿀팁 뭐 막 40가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좀 이따가 방송 중간에 시청자분들하고 잠깐 좀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좀 되게 간단한 팁인데 이거 많이 빠뜨린다 뭐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메모 아닌 메모를 좀 해가지고 정리해놨다가 한 번에 영상으로 쭉 만들어야겠어. 엄청 짧은 영상으로 해놔라. 그리고 이놈의 맵을 좀 빨리 좀 클리어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타워 디펜스 5탄이 부조리의 끝판왕이야. 컴스컴님하고 합방 같은 거 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쭤볼 겸 갔었는데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여쭤볼 겸 갔었어. 여쭤볼 겸 갔었는데 뭐라고? 캠이 없다고? 아 캠이 안 켜져 있구나. 자 여기 있습니다. 하이 하이 안녕 반갑습니다. 캠이 없는 줄 몰랐지. 오늘은 방송 키자마자 바로 게임으로 온 한 상황이라 아 오늘은 좀 이 맵을 마무리를 짓고 삼국지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좀 욕심이겠지? 욕심이겠지. 욕심을 좀 부리고 싶구나. 원래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컴스님하고의 합방도 여쭤보신 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조금 운을 잘못 띄운 것도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제가 혹시 그래도 다른 합방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왔다 해서 계획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계획 없다고 하셔가지고 컵순이 형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스나이퍼 네 마리? 올 40? 올 40 받을게요. 지금 이 시장이 스나이퍼 속도니까 일단 하고 4시장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나으면 좋겠고, 결국은 타이탄을 많이 모아야 되는 맵이어가지고 템포도 올리고 물량도 뿜어져 나오고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맵이어서 템포를 좀 올리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게 어제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던 좀비하우스를 부시지 않는 플레이를 한번 오늘은 해볼 거예요. 이 좀비하우스를 부셔가지고 내가 쩌기를 먹는 동안에 그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웨이브 자체가 또 강해진다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좀비 웨이브 자체. 그래가지고 저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저는 일반 라인을 빨리빨리 미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고랄 예정이다. 그리고 저게 답이었으면은 매우 승질이 나겠지. 아니 아니 승질 안 날 것 같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냥 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난 만족할 수 있어. 이 똥맵을 클리어하고 다른 맵을 또 하러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역겨운 맵 이제는 끝내고 싶다. 솔직히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됐어. 너무 오래 했어. 자, 농장이 지어진 걸로 추가 집을 좀 지어주고요. 당연히 여기도 농장 두 개 더 지어주고. 아하, 는 좀비를 조금 많이 끌었구나. 하고 조금만 소음 리셋을 위해서 이동해주면서 쏠게요. 이거 됐지. 어쨌든 농장만 지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스나이퍼 업그레이드에 바로 발리스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비하우스를 부시지 않아 보고 플레이를 할게요. 아직 좀비하우스를 안 부시는 플레이는 한 번도 못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몰래 나도 과연 좀비하우스를 안 부시는 게 정말 답이었을지 아니면 결국 좀비하우스를 부셔야만 되는 게 답이었는지 해보면 알 것 같고. 왠지 안 부시면 템포가 더 빨라져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자, 추가 식량 캔 것들 집 좀 더 올려주고. 이 위쪽에 발리스타 하나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조금 위험해 보인다. 붙을 것 같은 좀비들만 조금 잡아줍시다. 오케이, 하피 안 뛰었지? 참았어요 하피가. 아, 이 정도 참아야지. 아, 이건 참아줘야지. 좀비하우스가 어서 와요. 내가 까꿍 이런 단어를 들을 라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서 오세요. 하이 하이. 제가 정말 놀랍게도 그 애들 보육 쪽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까꿍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대학 시절에 애들한테 율동도 주고 그래가지고 좀 까꿍이라는 단어가 약간 들으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그 뭘 그러지 마. 내 직장이 될 뻔했는데 왜? 어? 왜 이런 거 많이 했어? 이거 검사말이 이거 많이 했어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애들과 함께라면은 반짝반짝 작은 거 이런 거 엄청 유치원 교사는 아니고
돼지라고 하기엔 애매한 돼지님 하이요. 아 그래요. 뭐야 그게? 왜 이렇게 하피가 많이 뛰지? 어서 들어오세요. 더 그렇다고 더 찌울 수 없잖아 내가 이 몸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쪄 있는 레인저 한 마리가 왜 못 오죠? 꼈군요. 꼈으니까 못 오죠. 다 못 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좀비 하우스를 부시지 않고 좀 더 빠른 템포로 빠르게 전반적인 플레이를 해보는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과연 이놈의 자식이 정말로 좀비 하우스를 부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맵이 지금 진짜 역한 맵이에요. 역한 맵. 일반적인 그 이렇게 오래 걸리는 맵들은 다 모두 다 이유가 딱 공통돼 있어요. 결국 이 맵도 퍼즐가 아닌 이상 템포가 그만큼 따라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맵인 거고, 그 부분을 내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잘 하기엔 너무 역했다. 지금 진작에 다른 맵들도 다 해봤어야 했는데 너무 이 맵에 오랫동안 묶여있었어. 아 그럼요. 퍼즐 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퍼즐을 안 쓰는 변태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삼국지! 삼국지! 아니 근데 고집부리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컨셉인 거예요. 컨셉. 이 퍼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이제 그 일종의 컨셉 플레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디아빌이라는 게임은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아요. 퍼즐하는 시스템을 쓰는 순간 한국인의 정서와 매우 동떨어지는 게임이 돼요. 생각을 해봐. 내가 이 타워 디펜스 한 판을 하는데 5시간씩 걸린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님들이 두 판 보기도 힘든 거야 게임이. 어우 상상도 하기 싫지 않아? 게임이 두 판을 못 봐 분명히. 방송을 켰는데 저 양반이 방송이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양반의 방송이 끝나지가 않는다. 아이 스트리머가 고통받는 방송이면은 내 방송은 좀 그런 정서를 느끼기 힘들지. 제 방송에서 그런 걸 느끼기 좀 힘들죠. 그런 걸 맞아. 디아 3 진짜 그 개발진 애들이 상상도 못했다고 했던 그 그 디아 뭐라고요? 많이 느낀다고? 에이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거든. 내 방송에서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터질 때마다 재밌다고. 에이 또 그렇게 그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하네. 사실 내가 막 잘 깰 때 재밌잖아. 와 막 야 진짜 잘한다 막 이런 생각 들 때 재밌지 않아? 볼 리가 없는데. 아 막 잘하는 거 볼 때마다 꿀잼일 텐데. 볼 리가 없는데. 와우 위험했죠. 이런 순간적인 그 딱 보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플레이. 야 왼쪽으로 피했는데 왼쪽에도 독을 뿌리고 있네. 많이 와. 야,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매우 지금 불쾌하죠. 불쾌한데 괜찮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피가 너무 없네. 괜찮아요 그래도. 아헤 아직도 베놈을 응원하는 그런 분이 계시네.
에이, 신화가 자꾸 죽는디? 뭐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죽지? 내가 아는 스나가 그니까 이상한데 좀? 좀 약간 이상하다. 버그인가? 아 쏘는 척만 하라고? 아 스나가 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쏘는 척만 하라고 스나가. 아 이런 씨 이런 씨 절대 아니지. 빠바바 빠바바 so many targets sniper is ready. 뭘 걱정하지 마. 아 근데 진짜 마지막 웨이브 돌연변이는 완전 개노답이라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늠이 안 잡히긴 합니다. 어 좀 에바야 솔직히. 님들이 보기에도 좀 그러지 않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함. 그 돌연변이가 좀 그 아 부조리합니다 좀 솔직히. 예. 난 솔직히 부조리하다고 느껴. 많이 느껴.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 적정선.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게임은 좀 적정선이 많이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렇다. 좀 많이 개노답이다. 주저서도 올라갈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에너지도 좀 올릴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모로 하여튼간에 이제 뭐 준비를 같이 하면 되고. 아우 잘못했죠. 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없기 때문에 풍차 좀 지어줄게요. 그리고 좀비하우스 안 부실 거예요 오늘은. 사시장이 또 아 사시장이 또 안 도와주네. 사시장이 안 도와주는데 뭐 안 도와주는 대로 합시다. 언젠 뭐 사시장이 얼마나 도와줬다고. 항상 안 도와주긴 했어. 별로 도와준 적이 없긴 했어 사시장. 그건 맞지. 자 스나를 더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저서도 올라가야 되고요. 아빠라바빠. 아이 솔져 이씨. 솔져. 아 솔져 때문에 힘들다. 아니 딱 타나토스 한 마리 나오긴 48%밖에 안 되는데 안 나올만해. 에 이건 안 나올만하긴 하다. 나오는 게 이상하죠. 이게 자 석재 좀 더 캐시고 돌집도 올라가시고 요 우측을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예. 일단은 인컴부터 올릴게요. 내가 그 어제 거를 좀 복기를 하고 왔거든요. 내가 복기를 좀 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전반적인 그 초반 인컴을 좀 빨리 땡기는 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인컴 땡기는 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라인을 미는 거는 좀 더 순차적인 단계로 천천히 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철 하나 먹으려고 내가 쓸데없이 저거 좀비 하우스 안 부실 겁니다. 필요 없어. 철 안 먹어도 돼.
저딴 거 먹으려고 내가 그 이상한 데다가 쓸 필요가 없겠더라. 그리고 여기 좀비 하우스도 안 부실 겁니다. 안 부실 거야. 그냥 안 부시고 그냥 쭉쭉쭉쭉 앞으로 갈 거야. 그래서 더 빨리 할 거야. 더 빨리, 더 빠른 템포로 더 빠르게 앞에까지 밀고 나가서 인컴 땡기고, 인컴 땡긴 걸로 더 성장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갈 것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쏙쏙 되죠? 혹시 아직 이 수업 진도 못 따라오는 학생 없죠?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딱 그 속도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도 많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추가 에너지를 짓기 위한 이게 들어가지고 이미 많이 봐서 괜찮다고. 아, 복습을 열심히 했나봐요. 우리 수업 과정은 한 번밖에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잘 알고 있지? 한 번 봐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에이, 평행세계 같은 거 아닐까? 잘못 본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잘못 찾아왔어. 평행세계 같은 데에서 지금 본인이 꿈을 지금 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터진다라는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 그런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 이상하군요. 터진다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가 않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여기가 항상 발전소가 터지는 라인이어가지고 나중에 발전소 부실 거예요. 역겨워가지고 부셔야겠어. 더럽고 치사하고 역겨워가지고 부셔야겠어.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탄을 뽑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집은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인컴은 4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타워. 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어디서 잘못 듣고 왔나. 잊지 않은 일을 자꾸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일이죠. 70% 타이탄 한 마리 나올 법도 한데. 돌집을 빨리 올렸어요 지금. 돌집을 빨리 올리는 게 답인 것 같아가지고 돌집을 조금 빨리 올렸어. 빨리 올린 돌집만큼 인컴이 따라와 줄 것이고. 버랜드 두 마리는 뭐 그냥 오는 대로 족족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이 시장이 스나 이속입니다. 일단 4시장은 별로이긴 한데 믿을 건 이 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요? 뭔 노래지? 아이, 무슨 소리야. 나하고 완전 상관없는 노래네. 아이, 전혀 상관없는 노래네.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 대는 내 가슴은 너랑 싸게 따게 불러. 널 원하는 이 노래가 들리니 마 에너지. 나는 너의 에너지. 야, 이 노래 언제 노래야 근데?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 중학생 때 나왔어.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없어. 난 너 하나뿐이야. 1, 2, 3, let's go. 내게 원할 수 없는 꿈이 난 너랑 싸게 따게 불러. 네 미소가 날 수 있어.
10년 넘은 노래. 설마 왜 그런 거 아니야? 타이틀인 줄 알았네. 보내 고맙습니다. 중학생 때가 10년 전이면 본인의 나이를 유출을 해보면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20년 전에 나온 노래 아니야? 어? 에이 아닌데 20년 전일 수가 없는데. 혹시 중학교를 뭐 20살이 다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좀 연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빰빠라바바. 왔냐? 왔다. 진짜 왔다. 야, 저기 힘든데 10년밖에 안 됐어요? 난 한 15년 된 줄 알았는데. 더 오래된 줄 알았어. 더 오래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이렇게 터지겠지? 얼마 빨리. 아 그러게. 근데 진짜 오래된 노래네. 나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나도. 아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난 한 좀 한 20년 된 노래인 줄 알았어. 내가 중학생 초등학생 때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 쿨이야. 나는 나 고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는 나 고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는 그거 그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뭔 노래지 그거? UN! 나 고등학생 때 한창 나오던 UN 쿨도 한창 나오고 있었을걸? 파도. 예. 나 고등학생 때 나오던 노래 그거야. 2008년도라고? 그러면 나 고등학교 때인데 2008년도. 아 이게 나 고딩 때 아닌가? 나랑 나이가 비슷하네. 아저씨 뭔 20대예요. 거짓말도 참. 나 고딩 때다. 2008년이면 나도 고딩이야. 응? 아니 나 고딩 맞나? 아닌가? 나 고딩이 아닌가? 아닌데? 숫자 계산이 왜 어렵다. 그렇다고 합시다.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하리.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타이탄이 잘 쏴주면은 이곳은 문제 해결이 완벽해진다. 타이탄이 점사만 잘해주면 된다. 그리고 좀비하우스 안 부실 겁니다. 뭐 늑병대야 늑병대 아니야. 아 빠르게 앞선 정리해주고요. 여기 옆으로 빠져들어오는 애들 잡아주고 여기 우측 빠져들어오는 애들 여기를 점사를 잘해줘야 돼. 여기가 메인이야. 여기가 여기 밀려오는 거 봐봐. 이 우측 여기가 메인 라인이야. 여기가 여기만 잘 잡아주면은 막는데 한결 어려움이 없다. 됐죠? 그리고 나서 탑 올려주고 나머지 업그레이드. 그냥 병대라고요? 그냥 병대도 그런 거 아닌가? 그냥 병대는 그냥 병든 거잖아. 그냥 병대는 그냥 병든 돼지잖아 그거.
병든 돼지 아닙니다. 에이, 허리는 내가 좀 아플 수도 있지. 그걸 또 병들었다고 그래. 서운하게. 에이, 나 서운할라 그래 또. 에이. 아, 좀 아플 수도 있지, 사람이. 그걸 병들었다고 그러냐. 왜 그래, 서운하게. 일반적으로 그거는 병들었다고 안 하고, 그, 쉽게 말하면 좀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아플 수도 있지, 사람이. 안 그래? 자,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템포를 이렇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겁나게 빨라져요. 많이 빨라졌죠? 왜냐? 여기 좀비 하우스도 안 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렇게 안 할 것이다. 나는 좀비 하우스를 안 할 것이다. 안 해버릴 것이다. 역겨운 좀비 하우스를 패스해버릴 것이다. 에이, 어서와요. 아이고, 여기로 간 다음에 스나이퍼 한 마리로 이런 거 탕 쏴주면은 알아서 소음 듣고 일로 옴. 옴? 옴. 뭐죠? 그냥 오는 친구들 잡으면 돼요. 됐고. 자, 이렇게 뽑고 스나이퍼를 이제 이 뒤로 좀 뽑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좀 사가지고 불멸자를 갈게요. 불멸자는 필수 품목이야, 필수 품목. 그리고 내가 여기 크게 안 해줘도 알아서 저 타이탄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막을 것이고, 25일 전에 저 위에만 좀 해주면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 레인저 한 마리 있는 거 여기 내려오시고요. 레인저가 왜 내려오냐, 선을 넘으려면 레인저가 있어야죠. 선을 넘기 위해서. 타나토스가 왔네.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건데. 는 타나토스. 에이, 또 그렇게 말하면 뭐가 이상하잖아, 어감이. 어감이 이상하잖아. 아, 넘어갑니다. 좀비 하우스 이거 안 부실 거예요. 나 그냥 냅둘 거야. 거지 같은 좀비 하우스. 어제 수박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서 안 사. 반통에 12,000원?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하려고. 몰라요. 나도 잘 모름. 되지 않을까? 안 되진 않을 것 같아. 너무 비싸던데? 너무 비싸서 안 사먹었어. 조그만 수박 하나에 10,000원이라고. 아, 근데 뭐 슈퍼에서 그러긴 하더라고. 그 당도가 다른 수박보다 높은 당도 수박이어가지고 비싸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얘기하던데. 하여튼 당도가 더 높다고 뭐 그러던데 나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먹었어. 당도가 높고 맑은 건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사먹지. 블랙 수박이요? 나 잘 모르겠어. 그게 블랙 수박인지 뭔지. 그냥 평범한 수박이던데.
모르겠어요. 뭐 무슨 수박이라고 안 써있고 그냥 고당도 뭐 이런 수박 뭐 이런 수박밖에 안 써있던데. 고당도 땡땡 이런 수박 뭐 이런 식으로. 속이 노란색이라고? 아 노란색 수박 아닐 거야. 그냥 수박이야. 그래가지고 아우 나 이 가게 못 사먹겠다 해가지고 안 사먹었어. 어 천 넘었지 좀. 12,000원. 어 아이 고당도 수박도 정도라는 게 있지. 씨. 어? 천 넘지 12,000원. 너무 비싸더라. 몰라요. 뭐 브릭스 체크를 하면은 브릭스가 엄청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 다른 수박이랑은 틀리다고 막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비싼 거지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난 잘 모르겠고 브릭스라는 개념은 알긴 아는데 어 브릭스가 높고 낮고 간에 나는 그냥 나한테 있어서 비싼 수박은 별로였어. 너무 비싸더라고. Yes, tell me what to do. Oh dear. 그래서 안 샀다. 뭐 아저씨 말로는 오늘 좀 싼 수박이 들어올 거라고 하던데 오늘 좀 싼 수박이 들어올 거라고 막 얘기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나왔어. 그러냐고 알았다고 나왔어. Sniper is ready. 모르겠어요. 지금 수박 시기가 좀 이른지. 이른가? 좀 이른가? 잘 모르겠네. 이를 시기는 아니지 않아? 잘 모르겠어. 결론은 그래서 안 사먹었다. 먹고는 싶었는데 못 사먹었다. 아직 조금 이르긴 이르지 않나? 조금 이르지 않아? 조금. 그니까 완전 일러가지고 막 못 사먹을 정도는 아닌데 아닌데? 지금 6월이잖아. 6월 끝나가잖아. 지금 맞지 않아?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거기가 비싼 것 같아. 어떡하냐 비싼 걸 수박이. 진짜 못 먹는데 지금. 어 지금 6월 말인데 뭐 막 그건 아니지. 지금 시즌이 막힌 맞아. 잠깐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시즌. 그럴 수 있죠. 미안합니다. 우리 투수 백수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날짜 개념이 무뎌질 수 있어요. 골드 안 터지게 하려고 엄청 노력 중이긴 한데 터질 것 같아. 노력 중이긴 한데 터질 것 같아. 골드가 안 터지려면 목재가 많아야 되거든. 여름 휴가. 난 휴가 없겠지? 휴직으로 쉬었으니까. 휴직으로 쉬면 휴가 안 주죠. 안 주겠지? 나 같아도 안 주겠지. 그러니까 휴직하면은 휴가 안 주는 거 맞지? 어 안 주겠지. 야 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
아하, 아니야. 스나 안 죽게 뒤로 뺄 거야. 스나 안 죽게 뒤로 뺄 거야. 스나 안 죽일 거야. 개 같은 배놈들. 너네한텐 당하지 않겠다. So much steam. Let me adjust this valve. 그때 위에 선 밟은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약간 좀 이상한데, 양이? 선 밟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선 밟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저 양이 올 수가 없는데, 선을 밟아도 막을 수 있겠지? 이쪽으로만 오면은 막을 수 있을 거거든, 타이탄 많아가지고. 오히려 선을 밟아가지고 무난하게 막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상황인데. 아, 잘 밟았다 야. 무난히 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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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때는 원투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 막는 거. 자, 바로 진출입니다. Oh, hello. The mighty titan is here. The mighty titan is here. 진출해서 여기 위에 있는 거 마저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빠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막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이언트하고 한번 뛰어오는 타이밍이 이제 곧 있거든. 깨 드릴게. 기다려봐, 오늘 깰게. 오늘 깬다! 충격 선언! 오늘 깬다. 예, 좀비 하우스 안 푸시니까 템포 빠르죠. 근데 아마 이 템포가 맞을 거야. 노퍼즈 기준으로는 이 템포 나올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노퍼즈 기준으로 이게 습격이 됐기 때문에. 에이, 또 뭔 벌칙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그, 벌칙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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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벌칙 카드 받게 하지 마.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벌칙 좀 받게 하지 마. 오늘 깰 거 같아요. 레알루다가. 목적이 너무 없죠? 이거 보시면은 됐어? 그냥 내가 은행을 옆에다 지을게. 내가 은행을 그냥 딴 데다 지을게. 잘 생각해보니까 은행을 옆에다 지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뭐 부족한 게 내가 부족한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럼 이 농장은 썩을 텐데. 이 농장은 나중에 또 썩을 텐데. 이만 좀 주시죠. 그리고 석유를 조금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정리 끝났지. 거의 다 정리가 끝났고, 여기 선 넘으려면은 수나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아, 식량 많이 들어왔고 목재 들어왔고 그러면 집을 짓겠습니다. 왜냐? 일손이 없기 때문이지. 요것이 맞는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고 이 맷줄은 좀 비자. 좀 스나가 지금 많이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어서 와요. Hello. Yes. Let's go. The world is so tiny from up here. 자, 이렇게 하고 하고 난 다음이 신화를 이쪽으로 빼야겠다. 아, 어제 보대장 그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어제 보다장 그게 맞을 겁니다. 아주 아주 맛깔나고 좋은 맵이야. 야근 추니까 퇴근할 때까지 못 깨길 바라본다고. 아, 완전 양아치네. 양아치네 완전. 악담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퍼붓고 가버리네. 악담이지. 퇴근할 때까지 못 깨라는데 그게 어떻게 칭찬입니까? 그게 어떻게 칭찬이야?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소리야? 이 비틀린 양반들 같으니. 자, 목재 좀 이제 더 드리고 한 번 더 올라가고. 기름 팔고. 다음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건 맞겠지? 설마 이게 안 되려나? 맞겠지? 스나가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스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좀 밀리면 좀 이상하다.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스나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스나가 못 막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배치를 합시다. 스나 일로 가라. 그리고 34일 확실히 일꾼 템포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빠르긴 빠르구만. 빠르긴 빨라. 좋아, 다 들어갔는고. 오케이. 대충 이 정도면 됐겠지. 한 마리 뛰겠습니다. 한 마리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나이퍼 매마리아 배치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마니는 필요 없다. 딱 이 정도면 이제 추가로 나온 스나들이 그쪽으로 가면 될 거고. 자, 뒷선 넘으러 가요. 스나 뽑고 34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50일까지 12시까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50일 정도 선이 될 거 같아. 좀비하우스 안 부시니까 애초에 그게 안 나오네. 타이탄이랑 자이언트가 안 나와버리네. 뭐야 이거. 아, 맞아 이게?
웨이브 그럼 너무 약한데? 힘으로 밀어버려도 되는데. 아, 좀비 하우스 안 부시는 게 답이었나봐. 아, 진짜로 좀비 하우스 안 부시는 게 답이었나봐. 양이 이상한데? 어? 게임 난이도가? 난이도 해볼까? 얼마인데? 진짜 이상한데? 어,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아, 갑자기 승질 날라 그러는데? 진짜로? 에이, 아니지. 농담하는 거지. 실 농담이지.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서 와요. 와, 지금 심각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장안에서 고통받는 나를 보고 싶다고. 참 재밌는 똥맵을 찾아오긴 찾아왔나 보네요.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드시는 맵인가 봐. 그 정도야? 그 정도라고? 송곳니가 싹 들어갈 정도의 감미표고. 아, 뭐 마음이 드셨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애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얘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인컴이 비례하게 800 컴페인은 다 깼냐고요? 아니 한 3분의 2쯤 했을걸요 지금? 3분의 2쯤 해가지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또 하루 날 잡고 깰 것 같아요. 아마 한 두 번 정도 하면 될걸요? 아, 그 지금 캠페인 영상분은 얼마 남았지? 아직 좀 남았어요. 유튜브에 올라갈 건 조금 남아있고 아마 영상분이 떨어질 때쯤에 큰일 날까? 아, 백류님, 내가 녹두로님 방송 되게 그 즐겨보는 편이거든. 휴맘에 되게 즐겨보거든.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거에 헐, 내가 빵 터졌잖아. 난익은 닉네임이 보여가지고. 아니 시청자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녹두루님 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 녹두루님 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 피 점프하는 맵이었거든. 피 점프하는 맵에서 갑자기 400녀라는 닉네임이 오늘 이 뭐 이게 끝나면 고백할 거야 뭐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야. 드립이 웃겨가지고 피식하고 웃었는데 닉네임이 되게
익숙한 거야. 뭐지? 하고 보니까 저분이시더라고. 익숙한 닉네임에 웃음. 이거 봐. 좀비 하우스 안 뿌시니까 이 좀비 나오는 수를 보세요. 정말로 답은 좀비 하우스였나 보다. 이 병신 뚱맥 같은 일. 지금까지 좀비 하우스라는 기믹에 속고 있었어. 와, 속았어. 지대로 속았다 진짜. 저거 봐. 와, 이거 봐. 이거밖에 안 나와. 여기 지금 자이언트가 안 나오잖아. 이거 완전 뭐 벌써 여기 끝났어. 그러면 끝났어. 이제 위에 올라갈 준비하면 돼. 어메이징한데? 내가 놀라 부럽다. 여기 공간을 넓직하게 해서 나중에 저곳에 타이탄을 배치를 더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랬다. 익숙한 닉네임이 보여가지고 반가웠다. 반가울 수 있잖아요. 원래 시청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방송 아무거나 보는 거지. 이번 판 타이탄 열심히 뽑아봅시다. 아, 왜 이거 안 부서져? 아 진짜 틀리게 안 되네. 클릭이 안 돼, 클릭이. Hello. Jolly good. 아니에요. 내가 삽질을 한 게 아니라 이 맵 제작자가 이딴 식으로 엿을 묶인 거지 지금. 빅엿을 먹은 거예요. 난 엄청나게 빅엿을 먹은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럴 거라는 것을. 알고 보니 이랬을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을 해. 당연히 있는 기믹을 발동을 시키지. 있는 기믹을 발동을 안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있으면 다 하지. 나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였다니. 와, 쉬. 충격과 공포다. 와, 충격과 공포야 진짜. 진짜 충격받았어. 어디에 이럴 수 있지? 올라오라. 아, 놀라워라. 거짓말 같다 정말. 믿고 싶지 않다.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막판에 기믹이 한 번에 밀려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설령 그럴지언정 일단 이걸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막판 기믹 발동하면 뭐 씨 망해야지. 차이 엄청나죠. 야, 놀랍다 진짜. 제가 막 템포가 느리고 그런 편은 아니어가지고. 짜라짜짜짜라짜짜짜라라라. A는 이 자식아 막 뭐가 소리가 된거야 지금 방금. 기름이 들리는 것 같아. 살짝 열심히 꽂히면 좋아.
The mighty Titan is here. The mighty Titan is here. 자,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솔직히 많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방심하시는 말죠. 스나이퍼 is ready. 어떨지 한번 봅시다. 정말로 기믹이 어떨지. Hello. Jolly good. Indeed. 지금 기믹량을 보면은 나 이제 발동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Let's go. So much steam. Let me adjust this valve. The mighty Titan is here. Oh dear. Yes. 아. Yes. 예상대로네. 이거 힘으로 밀어도 돼, 힘으로.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12시 웨이브 양이 저거밖에 안 되죠.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양쪽에서 공격가도 될 정도 수준이네요. Defenses are being attacked. 양면 공격도 가능할 수준이에요, 정도.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일손 비는 타이밍이 없죠. 야, 이 맵이 지금 내가 유독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비고 막 이런 거가 되게 힘들었잖아. 그게 제일 크기도 했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해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Oh dear. Wow. Amazing. 50일 전에 끝나 버리는 거. 그쪽까지. Is it tea time already? Your sniper at your service. 이딴 맵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오랫동안 했다고? 거짓말이지? 에이 설마 이거 마지막에 기믹 다 발동하겠죠 아무래도. 유 치터 이러면서 발동하겠지. 설마 이러고 진짜로 끝나겠어? 아니겠지. Yes, tell me what to kill. Good morning, sir. Let's go. 발동해야 됩니다. 차라리. 진짜로 이게 사실이면 그건 그거대로 힘들 것 같아. 자, 선 넘었고요. 당연히 왼쪽이 소음이 크니까 왼쪽으로 다 가겠지. 또 타이탄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힘으로 밀어질 것이고요. 정말로 이게 될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쉽게 끝나는 맵이 아니었겠지. 기믹이 사실 엿을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겠지. 에이, 요즘 어떤 시대인데 알고 보니 기믹이 속았습니다라는 그런 허접한 그런 기믹을 들고 왔습니까? 맵 정리 끝났어요. 45일에. 45일에 맵 정리 끝났어.
45일에 맵 정리가 끝났다고? 심지어 맵 배치도 끝났죠. 아, 이러면 안 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러면 안 돼. 이건 좀 선 넘었지. 이게 좀 선 넘었지, 게임이. 아, 야, 씨. 아니, 아니, 마지막에 기믹 발동하겠죠? 어, 기믹 발동할 거. 아직 모르. 기믹이 남아있어. 아직 모르. The mighty Titan is here. 타이탄 열심히 뽑겠습니다. 집도 올릴 거고요. 근데 그 갑자기 좀비 기믹이 펑 터지면서 나오려나? 그게 되게 힘들긴 할 거거든요. 어떨려나? 야, 맵 여유 있는 거 봐라 이거. 이런 것도 다 지으면서 이렇게 지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미쳤다. 46일에 마지막 웨이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왠지 좀비집 기믹 발동 안 할 것 같아요. 좀비집 기믹 발동 안 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 절대 안 할 거라고 울부짖고 있어. 아, 와우. 와우. 타이탄이 지금 47일에 120마리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마개가 내가 150마리였으니까 지금 타이탄 수가 300마리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 복잡 미묘한 기분을 암? 이 복잡 미묘한 기분? 아니라고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싶은 의심이 들면서도 그 마음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아, 카이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 뭐야, 그려주신 삼국지 짤 아주 잘 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이님과 함께 오신 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진짜 미쳤다. 이거는 좀. 네, 어서 오세요. 선 시계 넘어버린다 이거. 야, 이건 좀 선 시계 넘었지. The mighty Titan is here. Good morning, sir. 50일이라고 지금. What can I do for you, sir? 50일이라고. 50일. 50일인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흠. Nice target. All right. 리얼루. 리얼루 정말 이게 답이었던 것인가, 좀비하우스.
겨우 돌연변이가 싸지는 가격 때문에 내가 좀비하우스를 부셨던 것인가. The mighty titan is here. The mighty titan is here. 아, 억울해. 억울해. 뭔가 억울해. 핵 억울해. 그동안에 고생했던 나의 그 모습이 주바등처럼 스쳐가면서 지금 억울해. 엄청 억울해. 아. 개 억울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알고 보니 페이크였습니다. 아니,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삼국지에서 풀라고? 그러면 삼국지. 아이, 삼국지. 알았어요, 삼국지. 내가 봤을 때 삼국지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아야, 노. Is it tea time already? Attention. Building. Hello. Attention. Building. 왜 이렇게 잘못 지어지는 걸까? 셀 계산이 자꾸 잘못되네. Building. Attention. The mighty titan is here. The mighty titan is here. Colony is succumbing to the infection. Attention. 이 친구를 부셔야 될 텐데?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죽어야지. Hello? I'm not sexy figure. 다음이 55일인데 타이탄 150마리를 전부 다 셋으로 옮기겠습니다. 셋으로 옮기고 지금부터 뽑는 타이탄을 이제 12시로 가는 친구들로 따로 모으겠습니다. 잠깐만, 웨이브는 마저 막 잡고. 그리고 나서 스나이퍼를 뽑아가지고 스나이퍼를 이제 12시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배치를 3시에다가 150마리, 아니 3시에다 150마리 아니라 100마리씩 배치할 거예요. 남쪽 100마리, 북쪽 100마리, 서쪽 100마리. The mighty titan is here.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16,000. The mighty titan is here. 배치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까짓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스나는 12시로 뽑을 것이고요. 나와 있는 스나들만 전체 배치해서 남쪽만 마무리 지면 되지 않을까? 40마리? 좀 부족하긴 하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병력만 뽑으면 되나? 병력만 뽑으면 될 것 같고 부족한 식량만 좀 해결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발록 남은 거 이거 다 올려주고 에너지는 사실 크게 그렇게 필요 없고 그러면 남은 게 지금 크공 올라갈 자리인데 크공 올라갈 자리가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겠다. 집 한 종이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됐고
지금부터 나오는 스나를 여기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탄을 12시에다 배치하고 3시에다 배치하고 6시에 배치하면 끝? 이겠죠? 아마도? 아마도? 타이탄을 조금만 여기 아래쪽에다 배치합시다. 스나이퍼 지나가는 길목에 막으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이 남았을까 내가 안 한 게? 여거? 역겨운 거 당할 거 먼저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도 좋아. 맘에 들어. 하하 하하. 야 씨, 크고 올라오면 식량은 알아서 올라올 것이고. 어떤 발로 이거요? 얘네 둘? 그래도 얘네 둘도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도움이 아예 안 되나 이게? 모르겠네.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 하여튼 뒤로 썩는 애들만 막아도 된대. 기름이 지금 겨우 18개밖에 안 남았나? 지금 다 썼다고 기름 그러면? 와우. 기름 다 쓰겠는데? 에 어서오세요. 에 아직 이거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나. 끝이 보여. 끝이 보인다고. 에이 그런 좀 그 수준 떨어지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그 수준 떨어지는 단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마지막 웨이브에 그 좀비가 올 거라는 그런 플래그, 아 난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55일이야. 지금 이제 겨우 가운데 밀고 있어야 정상이거든. 12시 올라오려고. 근데 지금 라인업이 끝나고 타이탄이 200마리가 가까이 나왔다? 이건 못 참지. 스나 배치할 것이고요. 이거 타이탄 안 쓰고 한번 좀 상황 좀 볼게요. 예, 타이탄 안 쓰고도 막을 것 같은데 라인업이 남쪽까지 생각하면. 그다음에 인컴 좀 여유가 있을 때 남쪽. 사카주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following. 인컴은 미친듯이 떨어지긴 하는구만. 이거 타이탄 한 30마리만 이쪽 끝에만 좀 놔줘야겠다. 여기 끝에 그 뭐야 베놈 지나가는 것만 좀 도와주는 게 많이는 필요 없어. 그 스나이퍼가 지나가는 길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면 되겠죠. 스나 배치 56일 아직 20일 남았어? 20일 동안에 타이탄만 뽑으면 되겠다. 스나이퍼는 위쪽 배치 끝나면은 거의 이제 더 뽑을 생각 없고요. 타이탄만 많이 뽑을게요. 더 뽑아봤자 일손도 안 나오고. 34 진짜 고였다고?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고였다니. 나 정도면은 아직 청정수지. 나 정도면 아직 클린하지. 클린. 클린 그 자체. 어? 아니 나 정도면은 아직 클린하지. 아이 그럼요. 나 정도면 클린하지. 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게임 한 1800시간 뭐 이렇게 2000시간 하면은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것도 지금 게임하신 거라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런다니까? 어디가서 명함 못 내밀어. 1800시간 말이에요. 클린합니다. 스나이퍼 is ready. Building complete. 그래야겠어. 이제 나무 타워 먼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다. 나무 타워 업그레이드 다 끝내고 이제 스나이퍼 슬슬 그만 뽑을 때가 오는 것 같네요. 타이탄 뽑는 걸로 빼면 될 것 같아. 인컴 만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맵은 스나가 자이언트를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배치만 있습니다. 스나이퍼 is ready. 타이탄은 몇 마리씩 뽑아주고 있을까? 아 타이탄 대결이 없구나 지금. 타이탄 대결이 없으니까 조금 더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순화는 대결이 지금 거의 꽉 차있다시피 할 정도 수준일 거고. 북쪽 배치 다 끝나가고요. 이거 뭐 60일 숨이나 쉬겠나? 셋이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아, 이 좀비 하우스를 이걸 몰라가지고. 오 마이. 타이탄 쌓이는 거 봐. 220마리. 아, 불가사의 뒤에 이거 들어갈 수 있겠나? 될 것 같아. 다 들어갔다. 12시 끝났고 여기만 남았죠. 그리고 스나이퍼 다 아래로 빼고 스나이퍼 남은 대결만 다 여기로 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배럭은 이제 부시고 배럭 부시고 나서 나머진 타이탄 뽑는 데만 줄여가면 될 것 같아요. 배럭 부셔버리고 자 돌타워 마저 올리고 사제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중간중간에 사제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 그것이 문제네. 그니까 말했잖아 기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맵이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나 있다. Oh 여기 사이에 스나이퍼 한 마리 껴있을 것 같은데 안 껴있네. 자 들어가시고요. 스나이퍼 아직도 몇 마리나 나오네. 아직도 한창 나오네. 좀 남겠는데 스나가. 남는 스나를 어디다 배치할까. 여기 최종 라인? 최종 라인? 남는 스나는 여기다가 배치하죠.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상황에 여기에서 또 최대한의 똥꼬쇼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최종 방어선은 킹정이다.
The mighty titan is here. 끝. 됐어. 다 이쪽으로 오시고 배럭도 이쪽으로 빼고. 아, 이렇게 해서 최종 방어선을 여기다 하나 더 짓겠습니다. 디펜스 개념이면은 재밌죠. 재미가 있는 그 순간까지. 길은 몇 개 남았지? 거의 다 끝났고. 여기 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썩는 거 뒤에서 잡아주고. 말벌 열리라고.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 The colony is under attack. The infection is spreading across the colony. 아, 여기 썩었고 말벌이 해결 보고. 좋아 좋아. It's a nice day to die. Yeah. 타이탄 계속 뽑아주고요. 아, 이 여기 서쪽까지 보강하는 건 처음이다. 여기까지 보강하는 건. 혹시나 몇 마리가 세어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이... 화력이 적진 않겠는데? 배럭 지금 일 끝났나? 그럼 조금만 더 뽑아야겠다. 여기 들어가려면 한 60마리 있어야겠는데. 자... 짠챙이들 좀 살아가지고 동쪽 뛰고. 60일. 아... 훌륭해. 자, 위에 몇 마리 있지? 30마리. 70마리. 자, 100마리 배치하러 갑니다. 북쪽에 100마리 배치하러 갑니다. 북쪽 100마리. 어우, 그럼요. 쉬워요. 예, 이거 꼭 해보세요. 할만해요. 완전 할만하. 좀 별거 없어요. 해보세요. 진짜 진짜 완전 꿀잼임. 쉽고 쉽고 재밌음. 누구나 할 수 있어. 완전 꿀잼이지. 난이도는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난이도는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그 별로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타워 디펜스 시리즈. 이 시리즈가 지금 6탄까지 있는데 잘 만들었어 나를. 꿀잼임. 보시면은 별로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스무스하죠. 스무스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Oh dear. Interesting. Yes. At your service. Hello. 남쪽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아예 남쪽까지 와요? Good morning, sir. I'll try not to crush anyone. 좀 많이 오긴 해요, 마지막 웨이브. 마지막에 좀 많이 오긴 하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매직 때문에 무난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이 무슨 돼지고명의 함정이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에요. 뭐 얼마나 어렵다고. 마지막이 75일이요. 아이고, 배치하는 거 더럽게 힘드네 정말. 하여튼 물청해야지 좀. What can I do for you, sir? 됐지. 북쪽 끝났고 이제 어디 남았냐? 이제 동쪽인가? 100마리. 107마리? 네, 107마리 가자. 동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더 모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이고. 스나이퍼 배치. 350 또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350.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스나로만 깰 수 있냐고요? 아니요, 스나로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스나만으로는 안 돼. 스나만으로는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됨. 아, 안 됨. 스나 사천 안 됨. 스나 사천 안 됨. 애들 지나가다가 다 그냥 프리패스임, 프리패스. Good morning, sir. My machine is ready. The mighty Titan is here. Excuse me. What can I do for you, sir? 스나 사천 프리패스 예상합니다. 프리패스. Yes. Is it tea time? 돌연변이가 뭉쳐서 나오는 게 있어서 프리패스 예상합니다. Let's go. Oh dear. Yes. Sniper is ready. What can I do for you, sir? Oh, the infected. They're so rude. Good morning, sir. Excuse me. 야, 인컴 근데 6천까지 떨어지네. 이게 이제 슬슬 뽑을 그게 안 나오겠다. 뽑을 인컴이 안 나오겠다. 슬슬 뽑을 인컴이 안 나오겠어. 천천히 써도 돼요. 이거 왜냐면 이제 인컴이 6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은 타이탄 60마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스나이퍼가 거진 다 뽑혔지. 이제 배럭 부신다. 배럭 부시고 돌연변이를 뽑기 위한 식량 수급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막판 돌연변이를 뽑기 위한 식량 수급이에요. 중간에 에너지 더 남아있고. The mighty Titan is here. 타이탄 지나가야 된다. 스나야 좀 안으로 들어가. 타이탄 지나가. 웬만 형님들 지나가시잖아, 인마. 길 내드려 빨리. Yeah. Roger that. Bullseye. They are attacking the colony defenses. 크공 지었어요, 이미. 12시에 이미 지어 놨지. 진작 지었지, 크공. 아틀라스도 지어줄 수 있겠는데? 돈 모아서. 아틀라스도 지어버릴까? 아틀라스 지어가지고 기름 다 뽑아내도 될 것 같은데? 야, 자리가 뭐 되게 애매하냐 이거? 집을 부시자고? 빅토리는 이미 지었어요. 야, 자리 되게 애매해. 이거 하나 부시면 됩니다. 짠짜잔. So 이름이 이제 홀드 좀 눌러줄게요. 이거 중간에 껴가지고 애들 논에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타이탄 30마리 정도는 이쪽으로 빼고 20마리 정도는 이쪽으로, 나머지 애들은 이쪽 이렇게. 아, 타이탄 진짜 무빙하는 거 보면 속 터져요, 속 터져. 지들끼리 덩치에 껴가지고 못 지나가는구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속 터져. 아. Yes. Indeed.
Let's go. A great machine for a great man. Jolly good. Let's go. Indeed. Good morning. 대망의 좀비 하우스는 과연 불을 뿜을 것인가? 좀비 하우스는 과연 나에게 불을 뿜을 것인가 안 뿜을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좀비 하우스가 불을 뿜는 순간 나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지. 일손 때문에 좀 짓습니다. 일손을 좀 해결하려면 조금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도 배치는 가능한데 그냥 라인 배치로 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이쯤 되면 라인 배치가 더 낫지. 타이탄 밀린 거 다 뽑혔네 이제. 아틀라스도 지었고 쓸모없는 자원들 좀 팔아서 타이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는 기름이 없네? 다시 들어왔네? 뽑아야지. 아! 드디어 끝나나? 타워 디펜스 5탄? 드디어? 아니 아직 김칫국 마시지 맙시다. 김칫국 마시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 김칫국 안 마시겠습니다. 김칫국 마시지 말자. 타이탄 120마리 해치웠나? 아니야. 엠마 해치웠나 하지마 이 새끼들아. 해치웠나 다 들어가. 아니야 다 돌아가. 해치웠나? 아니야. 어디서 갑이 그 어? 그런 악마같은 단어를. 해치웠나? 아닙니다. 아니다 이 악마들아. 아 부족한 식량은 이런식으로 이쪽 라인에서 해도 되겠죠. 은근 이것도 괜찮네. 야 쓰러졌나는 그냥 게임이 끝난 거잖아 이 자식아. 쓰러졌나는 게임이 끝난 거잖아. 이번 웨이브가 끝나면 삼국지를 하러 갈 테야.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이렇게 플래그 같은 느낌이죠? 되게 플래그 같은 느낌이네. 400 타이탄은 불가능하죠. 남은 기름 수만 봐도 안 나오죠 그게. 남은 기름 수를 생각해도 안 나와. 갑자기 기름 확 뺏어가는 거 보죠. 자, 70일 웨이브 옵니다. 70일 웨이브. 혹시 모르니까 여기. 설마 뭐 여기가 썩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냥 나중에 사기 쳐가지고 뭐 하피나 아니 뭐래 이 베놈이나 이런 애들이 넘어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이랬는데 또 갑자기 사기칠 수도 있어. 사기 미연의 방지.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아니겠지 당연히. 너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넘어오질 않았었어. 여기까지 넘어오는 일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어봅니다.
봐라 이거 꼬라지게 배름 잃어버려. 이 역겨운 놈들 이거 봐라 이거 배놈. 여기도 썩었죠. 그리고 바로 수리했죠. 이렇게 될 것만 같았어. 이들은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남쪽 안 가고 여기 있죠? 여기 라인 근데 여기 라인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타이탄 한 마리만 좀 여기다 가둬놓을게요. 한 마리 정도 할까요? 여기 나중에 썩는 거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게. 아니 타이탄을 왜 취소해서 사라져? 이런 느낌? 그러면 돌연변이가 이렇게 뛰어가다가 타이탄한테 샤라라라 하고 녹는 거야. 그치 이게 돼야지 이게 그림. 당연히 돌타워는 전부다 하이레벨이고. 돌연변이가 지나가면서 타이탄한테 긁혀가지고 피가 계속 빠지는 거임. 타이탄 350마리 나오겠네요. 350마리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진짜로 최종 결사 부대가 막 한두 마리 남아서 왔다 그럼 여기서 스나이퍼 부대가 이제 또 한번 걸러줄 거임. 비싸지만 뮤턴트 좀 사고요. 모르겠어. 이랬는데 사기로 막 자이언트 일로 넘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불신만 한가득하냐? 믿음을 줬어야 내가 불신을. 아 인모탈도 부셔도 되잖아 이제. 지금 스나이퍼는 더 안 뽑으니까 인모탈도 부셔도 되거든요. 인모탈 부시고 여기다가 사지포 터질 거예요. 기비가 끝났다고 계속 달려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러면 이제 이 맵은 손절입니다. 빠이빠이야. 홍콩 가는 거야 이 맵은. 아 여러분들 지금 이 게임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이게 이 맵이 기믹이 만약 발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맵은 여기까지인 거야. 오타는 못 깬다 나도 말했어. 여기까지인 거야 여기까지. 유할 겁니다. 유발라. Hello. Good idea, sir. Jolly good. 여기에 있는 타이탄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인컴 지금 타이탄이 한 마리가 유지비가 40원인데 350마리잖아요. 그럼 타이탄 유지비만 지금 얼마야? 타이탄 유지비만 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 거의 15,000원 가까이 되는 거. 끝이 보인다. 72. 끝이 보인다. 석유 수출 부시면 되는데 아직 타이탄 조금 더 뽑고요. 24 남았거든? 24 남았으니까 몇 번 더 누른 다음에 석유 수출 이제 부시면 돼. 석유 수출을 부시는 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러니까 석유 빨리 털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석유 털고 거의 다 털었어. 이 맵의 끝이 보이나? 두근두근한데? 아 끝인가? 가는 건가? 가냐?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뽑으면 이제 10이 딱 0 돼요. 한 번만 더 뽑으면 끝이야. 한번 남았다. 기름 어차피 줄어드니까 팔아놨다가 차는 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뽑으면 끝납니다. 이번에 기름 딱 들어오면은 타이탄 누르면 0 되면은 이제 됐다. 왜 한 마리가 남았냐? 한 마리 더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아틀라스 부시고요. 석유 시추 플랫폼 60개 전부 다 부십니다. 인컴 폭발했죠.
자, 인컴 폭발했고. 인컴이 근데 폭발을 했는데, 폭발해도, 폭발은 인컴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폭발은 인컴으로 뭘 할 수 있죠? 아, 뮤턴트, 그래요. 뮤턴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말벌이나 좀 몇 개 지읍시다. 이 빅라인으로 해서 타이탄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선은. The mighty Titan is here. 제발 뚫려라. 너무하시네. 방금 여관에 들어온 친구 뽑았습니다. Good morning, sir. The mighty Titan is here. So much steam. Let me adjust this valve. My machine is ready. 끝인가? 끝이 난 건가 이제? Good morning, sir. My machine is ready. Oh, hello. Indeed. 되나? The mighty Titan is here. (웃음) 이제 뮤턴트 뽑을 식량만 거의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 남의 식량들로 기름이 없어서 일반 농장밖에 못 칠 것이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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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비 하우스 발동 안 해요. 좀비 하우스 발동 안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어글 좀 끌리고. 좋아, 여기 어글 좀 끌린다. 자, 앞으로 살짝 붙어가지고 또 어글 끌자. 자, 위쪽 지나가면서 타이탄한테 한번 죽고요. 놓고 있어야 돼. 좋다 좋다. 여기 밀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타이탄이 한번 긁고 있고. 이 돌연변이들이 갑자기 양이 확 늘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거든? 여기 지금 돌연변이들이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하는 이 순간,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돌연변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자, 타이탄이 3시에서 한번 더 긁어요. 한번 더 긁고. 자, 뮤턴트 뽑아가지고 이 뮤턴트로 여기부터 여기로 가요. 3시 뚫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 게임 시작됐고, 12시 라인 지금 막고 있고, 여기 지금 하이패스 들어가요. 3시 하이패스 들어가는데 뮤턴트들이 지금 타이탄한테 거의 휩쓸리고 있죠. 많이 죽었어요. 뭉치는 거 많이 없어요 지금. 많이 안 뭉친다 지금. 역주행도 가능할 각이야 지금 양이. 자, 선발대 지금 거의 다 정리됐고요. 저 뒤에 지금 안 뭉치죠? 아니야 뒤에 지금 뭉치는 양이 틀려. 된 거 같아. 뭉치는 양이 틀려 이거. 아닌가?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른다. 이 뒤에 이 후속 부대가 센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타이탄이 거의 다 긁어가지고. 여기 놀고 있는 애들이 있었죠. 아, 아니야, 끝났어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아닌가? 야, 잠깐만, 뒤에 양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근데 깼어. 이거 뒤에 스나도 있기 때문에 깼어 이건. 뒤에 스나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깼어요. 그래. 뒤에 스나가 있어가지고. 역주행도 가능한 각인 이 정도. 뮤턴트 몇 마리 뽑아가지고 집에서 몸빵하면 돼. 여기서 막을 것이. 아직 타이탄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타이탄을 300마리, 이 400마리 가까이 뽑는 게 핵심이었네. 이게 메인이었네요. 타이탄을 300마리 가까이 뽑는 거. 여기서 끝나겠네요. 아, 이 좀비 하우스를 부셔가지고, 씨.
좀비 하우스를 부셔가지고 아. 아! 지지! 거지 같은 맵이었어. 며칠 동안이나.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재밌는 맵입니다. 꼭! 해보세요! 최고의 맵이에요. 아! 강력 추천!